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했는데도 그냥 웰컴만 뜨네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죠. 자, 웰컴 페이지로 가봅시다. 예, 여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퀘스트 세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만약에 디스플레이 값이 세션에 저장되어 있다면 요것을 출력하는 요런 로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패스포트를 쓰고 있죠. 그리고 패스포트는 세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션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유저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request 객체에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생성되었다면 이것은 값이 있으니까 true죠. 그리고죠. 유저의 display name을 통해서 만약에 display name 값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를 제가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hello egoing 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패스포트는 원래 익스프레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객체인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리퀘스트 객체의 멤버로, 소속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정보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면 바로 이 deserialize user의 don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 값이 request의 유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아웃 버튼을 로그아웃 링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아웃이 되게 하는 코드는 어디 있냐면, 자, 우리 로그아웃을 처리하는 부분을 찾아봐야죠. 어디 있나요? 로그아웃. 자, 여기에 delete 하고서 세션을 직접 지워주는 코드가 있는데 이것 대신에 request에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로그아웃을 클릭해보면 로그아웃이 됐죠?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egoing 11111 그리고 submit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됐고 또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죠. kp805 비밀번호는 11111 디스플레이는 k5 submit. 자, 이 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 자, 느낌상 어때요? 회원가입이 된 것 같죠? 그런데 회원가입이 되고 사용자에게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회원가입한 사용자를 바로 로그인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구현했던 것은 그렇게 동작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로그인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라우트에다가 이 패스포트 authenticate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회원가입을 하고 즉시 로그인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OS의 register를 포스트로 전송받은 이 부분에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session에다가 display name 값을 기록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로그인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이제 패스포트를 쓰기 때문에 패스포트의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로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middleware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언제든지 어떠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로그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타이핑 한번 해볼까요? request 객체에 로그인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패스포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패스포트가
넣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인자로는 로그인 되었을 때 어떤 정보를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렇게 펑션을 콜백 함수를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끝나면 뭐 이 펑션이 호출이 되겠죠. 자,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중에 더 이상 디스플레이 네임 우리가 직접 대여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세션이 세이브 되는 것이 끝났을 때 이 펑션이 호출이 될 거잖아요. 그때의 이제 리스폰스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웰컴 페이지로 보내주는 거죠. 자,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register 그리고 k8805 비밀번호는 121212 k5를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하고 서브밋을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그 회원가입이 되고 동시에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세션이 세이브 되는 게 확인됐을 때 리다이렉션 시켰던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제가 앞에서 깜빡했는데 여기에도 요걸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이 됐을 때 리다이렉션 하는 부분이요. 아, 로그아웃 됐을 때 로그아웃이 됐을 때 리퀘스트의 로그아웃 요거 패스포트의 기능이죠. 한 후에 리다이렉트를 해주는데 이 패스포트가 우리 대신 해주는 일은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한 작업이 끝났다면 끝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션에 save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콜백을 추가해주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웰컴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